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강원도에서 오지 아니하고 평택에서 왔습니다. 여러분, 충절의 고향 하면 어디지요? 충청도. 저는 충청도 오리지널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충청남도 대덕군 신탄진읍 삼정리 291번지. 저는 대전의 아들입니다. 충청도의 아들이에요. 그리고 또 우리 어머니도 충청북도 청주십니다. 그래서 저는 완전 오리지널 충청도 사람 강헌식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여기에 나왔습니까? 왜 여기에 나오셨나요? 무엇 때문에 나오셨습니까? 이 나라 이민족을 바로 세우려고 나왔습니다. 이 나라는 여러분들에게 달려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김학성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 가운데 103년 전 3.1 운동의 정신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3.1절 힘있는 독립운동 때에는 저는 세 가지 정신이 있다고 봅니다. 첫째는 자유, 자주 정신입니다. 자유에 참된 진리의 근본은 하나님 아버지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평화의 정신입니다. 평화의 정신은 우리는 이 땅에 평화를 만들어 가는 사람, 평화의 왕 대신은 하나님의 아들들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화평케 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평화의 왕 대신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딸들인 것을 믿으시면 두 손 들고 아멘. 세 번째로 3.1 정신은 저항 정신입니다. 여러분, 정의가 불의를 향하여 저항해야 합니다. 빛이 어둠을 향하여 저항하는 거예요. 우리는 부정부패와 저항하는 겁니다. 그래서 연약한 우리 대한민국 2500만 밖에 삼천리 금수강산에 살고 있지 아니했지만은 우리 기독교인은 30만 1.2%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우리의 가슴 속에는 하나님의 정신이 살아있었기 때문에 불의 앞에 우리는 저항해야 했던 것입니다. 어둠과 싸워야 했던 것입니다. 총칼 앞에서도 우리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보니까 우리 대전을 찍고 대구를 찍고 광주를 찍고 우리 전주를 찍고 오늘 마지막 대전에 왔습니다. 우리 충전의 자녀들이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3.1절에는 어린아이 할 것 없습니다. 남녀노소 빈부 귀천 모든 것을 막론하고 노인이나 젊은이나 어린아이나 남자나 여자나 할 것 없이 여러분 거리로 뛰쳐나와 대한민국 만세를 외쳤다. 이전 3.1절 103주년에는 우리 광주에서도 목포에서도 제주도에서도 광주도 저 부산에서도 우리 대구에서도 그리고 전주에서도 강원도 강릉에서도 그리고 또한 우리 대전 충청도에서도 다 손에 손에 태극기와 성조기를 들고 우리 광화문으로 뛰쳐나오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 광화문에는 1천만 이상이 모여야 합니다. 그리고 현 정권과 우리는 싸워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저항 정신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부정부패가 사라져야 합니다. 어둠의 세력이 사라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광화문 바다에 하나님께서 강하게 역사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에 미스바에 모여서 금식하며 기도했던 것처럼
믿지 않은 사람들은 잘 잡수고 배불리어서 광화문으로 뛰쳐나와야 되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가슴을 찢어가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광화문 광장으로 뛰쳐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린아이도 뛰쳐나와야 합니다. 남자들도 여자들도 노인들도 할 것 없이 대한민국 살리기 위하여 뛰쳐나오는 결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한번 외치겠습니다. 3.1절 하면은 모이자 그러시네요. 3.1절 광화문으로 양손에 태극기 들고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하여 대한민국의 자유를 위하여 여러분 공산 정권 주사파 그리고 또한 종북 세력 친중 세력 몰아내기 위하여 우리는 광화문으로 아버지 두근다 피드가 모입니다. 준비하십니다. 감사합니다.